자, 가정법 편제입니다. 가정법 편제. 형제들은 미래 불확실한 가정을 나타냅니다. if 절에서 잘 쓰이지 않고 제한 요구, 주장 명령을 나타내는 동사. 다음에 오는 대절에서 자주 쓰인다. 형태는 should 동사원형인데 should를 생략합니다.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should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통 대시 나와요.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should가 있는데 어떻게 된다고? should를 생략을 합니다.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된다. 자, 이때 should 뜻이 뭐라고요?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어가 동사 원형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이 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죠? 자,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예외는 이 동사가 insist 일 때는 그냥 뭐뭐라고 주장하다 이런 뜻이죠. 그냥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insist that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나옵니다. 원래 시제가 나옵니다. 이때 동사가 어떤 게 나오냐? 이때 원래 시제. 이때는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동사다. 동사다. 그러니까 뭐뭐 다 이런 뜻입니다. 그럴 때에는 원래 시제를 써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는 동사가 뭐 suggest, demand, insist, order 이런 주장, 제안, 요구, 명령 동사인데 이 동사도 중요한데 여기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해야 한다냐? 아니면 그냥 그렇다냐? 요거 해석을 잘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한번 예문 볼까요? 그는 demand 요구했다. 뭐라고? 내가 장례식에 가야 한다. 가야만 해. 라고 요구했어. 그러니까 동사 원형 쓰는 거지. 그는 주장했다. 미팅이 연기되어야만 한다. 그죠? 이게 주장한 겁니다. 다음, CF. 제절의 내용이 실제 그냥 일어난 일을 얘기할 때, 그때는 직설법 쓴다. 직설법 시제. 그는 주장했어. 여자는 뭐라고? innocent, 무죄라고 주장했어. 무죄여야 한다가 아니고 무죄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동사 나오면 동사 원형을 쓴다. 단 insist만 주의하면 된다. insist. 알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